춤을 춥니다. 네, 만족하셨나요? 네, 열심히 했어요. 그래도 어쨌든 감사해서. 왜? 그래갖고 좀 이제 신나는 거 해야 우리 언니들도 한번 흔들지. 유방에 빠지도록 놀아야 돼 대신에. 알았지? 어차피 집에 가면 신랑한테 스트레스 받는 거 여기서 다 풀어버려. 흔들고 가갖고 싹 머릿속에 있는 거 다 깨버리고 가. 그 죽일 놈하고 사는 거 얼마나 살았어 언니? 신랑하고 얼마나 살았어? 얼마나 살았냐게? 50년? 50년이면 엉가는 좀 버려라. 야, 언니도 진짜 골타부리하네. 아이고 진짜 나 같으면 가야지. 그 오빠도 얼마나 괴롭겠어. 그때까지 데리고 사냐. 눈치가 있으면 여자가 빠져줘야 되는 거야. 그래야 새로운 오빠도 좀 새로운 여자 맛도 보지. 아이고 저 눈치 없는 언니. 자 가자. 지겹지도 않고 사는 거 보면 아무튼 언니가 그만큼 잘 하셨으니까 살았겠지만 저는 이렇게 각설이다 보니까 좀 싸가지없이 말을 해도 이해해 주시고 안 그러면 언니들이 웃을 일이 없어. 가지처럼 이렇게 갖고 어쩌고 하면 솔직히 재미없어. 그지? 무슨 마네킹 보는 거 같고.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마당놀이를 해야
엄마들이 또 이렇게 속이는 것도 한번 털어놓을 때도 있고 몸으로 털어놓는 거야. 그럼 웃음으로 막 털고 그런 음으로 써 박수. 하, 잘한다. 야 잘한다. 한 1,000명 있는 것 같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나도 이제 방송을 딱 봐야 돼. 왜? 언니들도 들어가면 송 아픔바 TV라고 있어. 들어가서 이렇게 방송에 볼 수 있어. 생방으로. 그럼 여기 송아님 안녕하세요. 그럼 내가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데리고 해주는 거야. 알았지? 엄마가 조금 세대 차이가 약간 나고 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. 알겠지? 내가 약간 동작이 실려서 그래. 이해를 해? 응. 가보자. 두루보님. 아 네. 아이고 오늘 스카프님 재밌었어요? 괜찮아요? 원래 그 거지는 망가져야 돼. 망가져야 깨끗하게 입은 사모님들이 조금 망가져. 내가 깨끗하게 놀잖아. 그럼 사모님들이 더 못 놀아. 그럼 그 사람도 스트레스 받아 빨리 죽어. 내가 이왕이면 살려주려고. 이왕이면 살려주려고. 왜냐면 그거 불쌍한 게 여자잖아. 이랬든 저랬든. 그래서 제가 살려드리려고 내가 먼저 망가져야 상대들이 조금 망가져요. 네. 맞지 언니? 내가 먼저 망가져야 돼. 내가 후에 가서 겨가봐볼까? 언니도 같이 킬걸? 내가 안 해서 그렇지? 맞아. 네. 자갈 찾으면 해. 그래 갈게. 여기 있어. 내가 찾으면 돼. 네. 엄마들 재밌어? 재미없어? 재밌어. 아이씨. 그래도 재밌다 하는 게 그래야 지가 잘하는 줄 알고 자꾸 하는 거예요. 여보. 재밌어. 누가 여보라고 그랬어 금방? 배워서 여보겠어. 아 그러셨어? 여보. 여보. 왜? 여보 집에 가서 기다리랬지. 내가 애팬네 일하는데 누가 오라고 그랬냐? 바꿔. 아우 진짜 미치겠다 진짜. 저 인간 때문에 만 원을 벌 것도 5,000원밖에 못 벌어. 야 신나겠다 그러면 누가 나를 돈을 주냐 이씨. 좀 지구석에서 기다려. 보리밥 쌓여봐. 보리밥 쌓여봐. 잘해줄 테니까. 아 몰랐어. 그래 그러니까 기다리라고 숨만 먹고 다니지 말고. 아니 다 갖고 뒤치기 옆치기 앞치기 해줄 테니까 가만히 좀 있어 알았지? 내가 여기서 얇아지게 벌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가서 그냥 밑에부터 핥아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. 알았어. 갑니다. 하이
괜히 내가 하잖아. 그럼 딱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. 목구멍 다 갔다 이제. 사지 팔자. 아유, 여기서 불러올게. 여기서 잠깐. 네, 사지 팔자 할 거 아니야? 언니, 야. 내가 네. 햇반 몇 분 돌려줘요? 하나 미치겠다. 잠깐 기다려봐. 5만원 잠깐 기다려봐. 밥을 몇 개 돌리냐? 밥을 몇 개 돌려? 여기 여러분들 다 세아려봐. 몇 개요? 다 세아려봐. 그걸 여기 여러분들 있는데 물어볼 일이야? 아이고 참다. 언니 몇 명이야? 둘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11명이요. 11명 돌리고 우리 식구까지 합쳐봐. 몇 개요? 그거 센스가 없어. 그거 저기 뭐지? 그거 뭐냐? 돌리는 밥이 뭐지 언니? 햇반. 햇반이 그 요즘 비싸. 아니 근데 저렇게 돈도 못 벌어놓고. 어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간이 20만원 들어가 하루에. 그거 이제 겨우 채웠어. 근데 저 햇반 값은 뭘로 준대? 세상에 눈치가 있어야지 사람 많은데 몇 개를 돌릴까 이런다. 아니 자기가 알아서 다 주든가 그러면. 아이고 참 우리 단장님이 가끔 싱거워요. 네 보자. 내가 이제 사주 팔자. 네. 그래도 기억 잘한다. 까먹을 줄 알았더니. 뭐 하는지 몰라? 뭐? 한국 가고? 알았어. 그 사주 팔자로 제가 사주 팔자로 하나 이제 마무리할게요. 네. 보자. 내가 여기다 갖다 놨는데. 노래 해놓은 거 부른 거 몇 개 있지도 않네. 전부 다 주댕이만 깠는가 봐요. 아싸 좋다. 놀다 보니까 이 엄마 재밌지? 여기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지? 말해봐. 오빠도 여기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지? 아침 일찍 안 온 게 후회되죠? 그렇죠? 네. 앞으로는 충실히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근데 누구시지? 가만있어 봐. 대한민국. 품바. 백화점? 품바 백화점. 그 누구요? 품바 백화점 직임 유튜브에 인사라 들고 오신데. 제가요.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뭉치라 몰라. 많이 몰라. 그렇게 이해를 하셔. 그것만 똑똑하지를 못해. 다른 거 다 잘해. 밤일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그것만 몰라. 이상하게. 근데 꼭 그거 몰라도 살더라고. 밤일만 잘하니까 다 땡이더라고. 갑니다. 자, 헤이!
머리를 얼마나 안 들었나 씨. 잠깐만 있어봐. 그래, 얼굴 어지러워 죽겠네. 아이고, 가만 있어봐. 언니 오빠들 좋았어? 아이고야. 그래, 그래. 네, 내일 뵐게요. 아이고, 오늘 오빠 돈 많이 써서 미안. 네.